시즌 기록 그리고 최근 SK전 고교 시절에는 쿼드러플 더블까지 달성을 할 정도로 이 기량이 있었던 선수고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모비스에 지금 잘 어울리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아주 이상적인 그런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비스에서 양동근이 파다가 빼주거나 아니면 양동근 선수가 해결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블레이클리 선수가 나눠낼 수 있는 모습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특히 이제 양동근, 이종현 이런 선수들이 합류하게 되면은 네. 진짜 폭발적으로 무섭게 또 많은 걸 끌어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울산 모비스의 공격으로 가겠고요. 어제 그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부산 중계를 가서 김현정 치어리더 인터뷰를 했잖아요. 강윤희 네. 치어리더 인터뷰 끝났고 그리고 오늘은 울산에 또 박기량 치어리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하프타임 때는 이분이죠. 아, 박기량 치어리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박연경 치어리더가 한 팀에 있었는데 아, 김현정 치어리더. 아, 네. 좀 아쉽네요. 바세성수 이번에는. 네. 저도 기억나는 게 2012-13 시즌이었나요? 그때까지는 창원을 제 같이 있었어요. 같이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같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떴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이제는 이제 서로 팀장이 되셔서 네. 제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고양어리원의 공격 바세시 날아갑니다. 두 점 추가. 이 전의 공격에서 아쉬움을 이번 그 언더슛으로 확실하게 또 털어내네요. 마셀 선수가 석공으로 득점 올립니다. 이제 23-22의 스코어 한 점 차가 됐습니다. 밀어붙입니다. 블레이클리 로드에게 이런 모습들이 찰스로드가 블레이클리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아, 두 선수 정말 아주 기분 좋은 득점으로 가져가냅니다. 네. 아, 오늘 이 득점 중계석에서 바라봤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와 어우러지면서 뭔가 청탄절 선물 같은 느낌의 공격이었습니다. 예, 아주 뭐 속 시원한 이제 그런 네. 득점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곧 청탄절도 다가오는데 아하 지금은 턴오버예요. 아쉽네요. 아, 나름대로 이제 바세 선수 손에서 빠진 것 같아요. 미끄러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패스 나갔습니다만 이걸 연결을 못 시켰었고요. 그리고 블레이클리 선수가 로드 선수가 왜 본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패스였습니다. 아쉽게 잘 빼줬습니다. 네. 함지훈 블레이클리에게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신장에서 블레이클리 못 따라가거든요. 바세시 네. 블레이클리 외곽으로 보냅니다. 함지훈 치고 들어갑니다. 멈춰놓고 외곽에서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허일령이 따릅니다. 가로채기 시도 공격권 고양오리온입니다. 아, 블레이클리 선수가 오늘도 역시나라는 생각이 드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상당히 많은 분을 보여주겠어요. 왜냐하면 네. 바세 선수 상대로 좀 아이솔레이션을 좀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세 선수도 힘든 게 체력 소모가 무지하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는 경기 내내 본인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봐야겠죠. 그렇죠. 네. 바세 선수 파구들 다 빼줍니다. 전주범 손끝에 살짝 걸렸습니다만 문태종이 어렵게 던진 공 림을 외면합니다만 리바운드 따내는 장재석 문태종 다가왔어요. 뒤쪽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공은 이승현에게 또 한 번의 공격 찬스. 두 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고양오리온. 바세 점프슛 결국은 득점 성공합니다. 아니, 모비스 입장에서는 손쉽게 공격권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네. 상당히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공격 리바운드 두 개나 내주게 되면 어찌됐건 실점을 할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 시간을 30초 이상 가져가지 않습니까? 아, 천정범이 터집니다. 울산 모비스 28-24의 스코어를 만듭니다. 전주범 선수의 석점포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저런 부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오리온에서. 왜냐하면 인사이드에 브레이클리 찰스로드 선수가 거의 뭐 시 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문태종이 살려내면서 반동석 쪽에 넘어집니다만 이 공은 블레이클리가 따냅니다. 자, 일단은 속공으로 이어나가지 못한 울산 모비스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나 결국은 마무리 그리고 시간에 더 넣으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석공 찬스 성공 못 이룬 게 오히려 더 득이 됐네요. 네. 그리고 헐령 선수였을 플레이도 나왔었고요. 잘 살려냈어요. 네. 이후에 전준범의 석점포
결국 작전 시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정순주 아나운서가 오늘 코트가 아니라요 뭔가 새로운 곳에 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가 있나요? 정순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스타일로 한번 찾아왔습니다. 우리 농구장에서 선수들 플레이 진짜 재밌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코트 밖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궁금하시죠? 짠! 여기가 바로 치어리더들이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 1시간 전 이 안에는 치어리더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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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로 울산 모비스 치어리더들의 대기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격하게 환영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준비를 해요? 지금은 오늘 생각보다 제가 화장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네. 한 번 더 큐시트를 보고 이제 남는 시간에 핸드폰 게임도 좀 하고 오늘 어떻게 해야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해야 더 이길 수 있을까? 그쵸, 윤경 씨? 그럼요. 오늘 꼭 이길 거예요. 오늘 꼭 이길 거예요? 네. 오늘 이기는 느낌이 들어요? 네, 필이 왔어요. 이길 거예요. 화이팅!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언니가 한번. 팬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응원 동작. 어떤 게 있을까요? 큐! 아니, 치어리더실을 저를 보내셔야지 왜 정순주 아나운서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저 정영범 캐스터가 격하게 분노하고 있네.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이 카메라입니다. 정순주 아나운서가 단독으로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인데요. 저 카메라를 통해서 코트에서 일어나는 일 외에도 다양한 이 농구장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내줄 예정이니까요. 치어리더실 뿐만 아니라 가고 싶은 곳, 이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MBC 스포츠플러스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엔플뉴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그곳을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빼고는 웬만하면 다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우리 오늘 공격 시작됩니다. 이승현 선수가 석점을 보냈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투 시도가 불발이 되면서 계속해서 점차가 좀 벌어지고 있고요. 로드에게 또 한 번 선물. 블락샷 장재석의 높이. 방심했어요, 로드 선수가. 네. 바세 선수 치고 나갑니다. 반칙으로 끊습니다. 장재석 선수도 상당히 높이 2m가 넘는 신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로드 선수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첫 번에 성공을 시켰어야 되는데 역시 네. 성공 못한 것이 왜냐면은 떨어지는 자리가 여의치가 않았어요. 비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제대로 그러니까 점프를 제대로 못해서 올라갔기에 정말 아주 잘 걸렸죠. 네. 그러면서 속공으로 이어나갔던 모습이었는데 유파울이 선언이 됐나요? 네. 잡았어요. 자유투 1구 성공하는 바세 선수입니다. 오다리언 바삿 자유투 1구 성공 그리고 두 번째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셋 선수도 개막전에서부터 뭐 최고의 활약을 보이면서 올 시즌 이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조잭슨 선수 관련된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만 조잭슨 선수가 KBL 리그에서 소위 말해서 빵 뜬 이후에 중국으로 갔는데 좋은 뭐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쉬운 안 좋은 결과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바셋 선수도 오리온에서 뽑을 수가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바셋 선수는 이제 제가 공식 개막 경기 때 가서 직접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 조지엑슨의 업그레이드 선수가 들어왔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의기소침하고 있어요. 개막전만큼의 활약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준수한 모습은 보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개막전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아주 강했어요. 네. 김동욱 석점 불발 리바운드 이승현까지 달려들었어요. 이승현이 잡아냅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상대에게 좀 오펜스 리바운드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 이것도 모비스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사실 SK의 최준영 선수라든지 이승현 선수라든지 국내 선수 중에 이런 꾸준히 리바운드 잘하는 선수를 보면 오펜스 리바운드 할 때 본인의 에어리어가 아니어서 항상 달려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항상 볼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볼 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네.
모비스에서 득점 성공하면서 33-28의 스코어. 바셋 이승현 외곽으로 바셋의 석점이 불발이 됐습니다. 골 다툼 공은 어디로? 오, 벤치 쪽까지 블레이클리가 벤치에 넘어 들어갑니다. 위험했어요. 네. 역시 이제 전위를 불태우네요. 네. 오늘 마지막 경기라 그런지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것 같네요. 오늘 지금도 느린 화면으로 나옵니다만 득점이면 득점, 팀 동료들 살려주는 플레이까지 활약하고 있는 블레이클리입니다. 벌써 14 점 올려주고 있어요. 네. 바세 반대쪽 왼쪽 코너 김동국이 치고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에서 걸렸어요. 샤클락 3초 남았습니다. 공 따릅니다. 맞춰서 내보냅니다. 공격권은 울산 모비스. 아, 지금 이 김광철 선수가 오늘 경기가 3경기째인데요 상당히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일승 감독 입장에서는 점수차가 지금 5점 차에서 좁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따라붙지 못하네요. 그렇죠. 근데 김광철 선수가 동국대학 졸업 예정자인데 네. 아주 뭐 좋은 모습 적극적으로 잘 보여주네요. 흘러나온 공을 따냅니다. 오데리온 바셋 드리블 미스. 공격권 울산 모비스. 아쉽네요 이거는 오리온이. 네. 어렵게 수비 성공해서 좀 이렇게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네. 조금 너무 성급한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결승 감독은 바셋, 오데리온 바셋 선수가 실수하니까 오히려 그냥 웃으면서 침착하게 하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안 그러면은 아주 골치 아파지거든요. 통제가 네.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감독분들이 인상 쓰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거나 할 때 모두의 득점이었고요. 인상 쓰는 것들을 보여드리거나 할 때 보면 감독들은 선수들 등진 상태에서 인상을 쓰거나 이 아쉬운 탄식을 자아내거나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열 팍 받죠. 그러니까요. 근데 정면에서는 이제 선수한테 일단 네. 릴렉스 달래줘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 지도자 경험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아, 그럼요. 선수들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바셋 빼줍니다. 아웃바운스. 공격권은 오리온. 샤클락은 20초. 바셋 선수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네. 왜냐면은 블레이클리 높지, 찰스도 높지, 함지훈, 뭐 전준범도 신장이 상당히 좋아요. 누구 하나 둘 제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조금 아마 벅찰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일까요? 지금 곧바로 최일승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5-28의 스코어, 점수 차이가 7점 차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아, 정순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올 시즌 초에 두목호랑이 이승현 선수를 잡으러 가겠다는 두 남자는 지금 코트 위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이유 이종현, 양동근 이 두 선수가 LTE급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빠른 회복 뒤에는 두 선수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하네요. 먼저 첫 번째 노력에는 뼈에 좋은 음식을 그렇게 마구마구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걸 먹냐고 물어봤더니 홍화씨 그리고 철가루라고 불리는 산골 그리고 녹각을 매일매일 복용한다고 하는데요. 양동근 선수의 말로는 너무 많이 먹었더니 목구멍이 크게 넓어진 것 같다면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노력은 바로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산소통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데요. 30분 정도 들어가는데 들어가 있을 때 빠른 복귀를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니까요. 이종현 선수 이제 울음을 그치고 양동근 선수와 손을 잡고 코트 위에서 웃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들도 이 두 선수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취재를 할 때 옆에 가서 들었는데요. 양동근 선수, 이종현 선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그 영화 우주 영화 SF 우주 영화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네, 탈출선했던 느낌이에요. 부상에서 좀 빨리 탈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정현 선수가 저렇게 누울 정도로 좀 이 산소 탱크가 큰가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사이즈가 네. 상당히 큰데. 오히려 좀 남네요. 뒤쪽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단 자체적으로도 이 두 선수의 빠른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양동근 선수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복귀 기간을 보름이나 앞당겼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만큼 이제 본인이 철두철미하게 가져간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보면 재활에 그만큼 노력하면서 40분 내내 선수는 코트를 뛰지만 양동근 선수는 본인의 부상 부위를 계속 좀 만지잖아요. 그러면서 저런 부분들이 다 재활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아, 재활이라고 볼 수가 네. 있죠. 그러면서 모비스 팬분들은 이 양동근 선수를 조금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현
파고들면서 반대쪽으로 올렸어요. 안 들어갑니다. 림마크 나온 공 다시 공격 리바운드 고양오리요. 오데리온 바사 전반전 3분 남았습니다. 카르차기 시도 공이 바세서에게 샤클락 5초, 4초, 3초 빼줍니다. 최진수 오른쪽 코너에서 어렵게 쫓기면서 던진 공이 림을 향합니다. 김동수의 득점. 김동수 선수의 재치 있는 그런 슛 타이밍이네요. 네. 지금도 사실 공격 실패할 뻔했어요. 그렇죠. 모비스도 나름대로 한 수를 내다보고 스텝을 가져갔거든요. 자, 네. 그거를 오히려 김동수 선수가 역 이용해서 슈팅으로 가져갔어요. 사실 이런 라인업을 만들 수 있게 된 건 삼성에서 김동욱 선수를 받아오면서 김승현 선수가 트레이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선수 구성이 됐는데 특히나 김동욱 선수는 오리온의 가드진이 약간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김동욱 선수가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기에 충분한 선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쵸,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김동욱 선수가. 네. 그래서 김동욱 선수 트레이드 이후에 많은 삼성 팬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죠. 박찬현 해설위원, 이제는 지나고 나니까 그 트레이드 어느 팀이 승자라고 좀 생각하세요? 오리온이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김승현 선수는 오랜 시간을 또 못 보고 갔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김동욱 선수는 몇번 더 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삼성은 완전히 곤두박질 쳐가지고 아마 창단에서 첫 꼴찌를 했을걸요. 그렇죠. 네. 당시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시즌 10승 거뒀었나 아마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삼성에 걸맞지 않는 성적이었죠. 네. 당시에는. 그러니까 삼성이 창단 이후에 가장 좋지 않았던 시즌이었고요. 뭐 어찌됐건 간에 프로 이 농구가 생기고 나서 삼성은 전통의 명가 아니었습니까? 명가였죠. 네. 뭐 지금도 명가입니다. 그럼요. 현재 뭐 리그 1위 팀이 됐고 이성민 감독의 두 번째 시즌에는 이제 지난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발판 삼아서 성적이 좀 나고 있는 서울 삼성이 되겠고요. 바셋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 고영 오리온으로 선언됐습니다. 오늘 오리온 선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리바운드 참여하네요. 네. 이제 모비스 상대로 이렇게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 따낼 수가 없거든요. 자, 이것은 선수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오늘 바세 선수의 외곽포가 지금 번번이 림을 외면하고 있는데 문태정 선수가 연습할 때 저희가 박건현 해설위원과 이 시작 기다리면서 세봤는데 초반에 문태정 선수가 안 들어가다가 한 6-7개를 연속으로 성공을 했었잖아요. 네. 몸 풀렸다는 얘기죠. 네. 이승현의 석점 다시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다시 공격 리바운드를 뺏깁니다. 아, 오리온 선수도 슛 던지다가 지치겠어요. 아, 유재학 감독은 리바운드를 내주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헐령 한 발 더 다가가서 뱅크샷 시도 풀방 리바운드 이번에는 브레이클리 선수가 따냅니다. 울산 모비스의 공격 찰스로드에게. 지금 두 팀 모두 아쉬운 게 오리온은 야투 성공이 아쉽고 울산 모비스는 상대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너무 많이 내주는 것이 아쉬운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서로 그 잘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전반전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40득점 고지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갈 때 반칙이 선언됩니다. 송창용의 반칙. 김동욱 선수도 덩치가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런 포스트업도 가능한 선수가 가능하죠. 되겠고요. 가능하죠. 뭐 1번, 2번, 3번, 4번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예요. 네. 고향 오리온에서 정재영 선수의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세 선수를 교체를 해주네요. 지금 국내 선수 5명으로만 라인업을 또다시 구성하게 된 고향 오리온입니다. 그렇죠.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바세 선수가 상당히 많은 힘을 쏟아붓고 있어요. 네. 시간도 시간이겠습니다만 본인보다 장신 선수를 수비하게 되면 체력적으로 더 소모가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더 많이 힘을 들였기 때문에 네. 체력 세부할 시간이 필요하죠. 허일령 정재영 탑에서 김동욱 지체 없이 이번에도 김동욱 오늘의 해결사 아직까지는 김동욱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아, 김동욱 선수는 지금은요 짝발로 완전히 확실하게 가져갔어요. 짝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요? 보통 이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네. 그 슛 타이밍을 반대발로 먼저 가져갔죠. 아. 오히려 오른발이 앞으로 나갔어요. 그렇군요. 오른발 왼발로 하는데 왼발 오른발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스텝이 아니라 어색할 수 있는데도 그렇죠. 그 스텝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이번엔 모비스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선수가 석점포를 쏟아나오면서 37대 34 현재 석점 차이까지 고양오리온이 추격을 해온 상황이 되겠고
모비스도 리바운드를 좀 많이 뺏기면서 추격을 허용한 모습입니다. 아, 조잭슨 관련된 자막이 이제 나오겠네요. 중국 진출 후에 북부 올스타 선정되면서 조잭슨 선수가 중국에서도 성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다음 자막이 나올 텐데 뭐 마무리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잭슨 선수가 강정수 감독의 모습도 보이는데 중국 진출 후에 최근 근황입니다. 10월 이스라엘 1부 리그에 다시 또 진출했는데 두 경기 뛰고 방출이 돼서요. 이스라엘 리그는 팀당 3명 이상의 비율로 국가 선수가 영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리그를 지금 모색 중이라고 하고 NBA D리그로 리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KBL과의 계약을 거부하고 갔기 때문에 KBL에서는 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조잭슨이 고향 오리온과 연장 또다시 재계약을 했더라면 올해도 오리온에서 본인의 기량을 또 만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오히려 재계약을 했으면 전년도보다 더 좋은 그런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조잭슨 선수가 좀 성급하게 판단한 거 아닌가. 네. 또 조잭슨 선수도 하지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리그에서 뛰고 싶은 생각도 강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본인 신장도 감안해이죠. 아, 왜냐하면 국내 선수들하고 했을 때하고 5대5로 똑같은 신장에 똑같은 탄력에 더 좋은 신장의 선수라고 하는 건 비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리온 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아쉬웠는데 조잭슨 선수와 계약도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고 이현민 선수를 트레이드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바셋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었는데 뭐 조잭슨 선수도 시즌 후반기에 헤인지 선수가 부상당했을 때 중후반기였네요. 부상당했을 때 기량이 더 만개하는 모습이었으니까 바셋 선수도 더 좋아질 여지도 있어요. 그렇죠. 바셋 선수의 발전 가능성이 좀 더 높게 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첫 경기 말씀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이 선수가 개막전 때는 아, 이 정도 가드로서 완성형의 선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들어갑니다. 석점포. 아, 드디어 이제 모비스는 석점 가동이 이제 되나요? 아, 지금 판정에 대해서 출신 감독이 상당히 좀 항의를 해보고 있는데 지난 경기 때문에라도 출신 감독은 판정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너무 그쪽에 치우치는 것도 안 좋아요. 다른 걸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군요. 진짜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반칙을 얻어내는 김동욱 차이트 투샷입니다. 아, 지금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난 경기도 KBL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오심으로 경기를 내주게 됐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뭐 일부러 안 본 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잊을 건 빨리 잊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네. 이 석점이 나오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아 여기서 로드 선수가 정경 선수가 네. 나갈 때 오펜스 파울 아니야 이 얘기죠. 그렇겠군요. 예. 예. 진로 방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저의 불발이 됐습니다. 40대 35의 스코어. 전반전 28초 남았습니다. 삼진 쏘지 않았습니다. 최진수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박구영이 안쪽으로 반대쪽 길게 수비 어느새부터였습니다. 블레이클리 넘어졌어요. 공을 잡고 있습니다. 두 명 사이에 갇혔습니다. 블레이클리 돌아섭니다. 휘슬. 헬드볼이 선언됩니다. 공격권은 그냥 그대로 울산 모비스죠. 네. 문제는 샤클락이 4.2초가 남아 이것은 리셋이 안 돼요. 그렇죠. 아, 코트에서 계속해서 공에 대한 집중력 백핸드 볼 때 했던 위기였습니다. 4.1초 휘슬. 아, 공격자 방치. 오펜스 파울 선언되면서 공격권 고영 오리온으로 갑니다. 아, 로드 선수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김동욱 선수. 아, 충격 좀 있겠어요. 이게 무빙 스크린이었다는 얘기군요. 스크린이 걸릴 때 정확히 스크린을 걸어주는 선수가 서 있지 않으면 그렇죠. 정지 네.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어깨도 쓰고 스텝도 같이 썼죠. 13.5초 남은 상황에서 고영 오리온의 공격 그러면서 선수들을 교체해줍니다. 바셋 선수, 헐령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13.5초 시간 고영 오리온은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시작합니다. 프론트 커트로 건너오는 오데리언 바셋. 탑에서 샤클락 사라졌고 게임 클락 3초 남았습니다. 오데리언 바셋 스피드 무브 올렸어요. 그리고 득점.
펄로 득점에 성공하는 바셋입니다. 결국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0대 37. 여전히 울산 모비스가 석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리드권은 모비스가 갖고 있지만 마지막 바셋에게 득점 내준 것은 이거는 아마도 후반부에 또 새로운 분위기로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득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공지해드렸던 대로 오늘의 하프타임 쇼는 박기량 치어리더와의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